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콩가무장입니다. 오늘은 KOF 올스타 배틀카드 소환권 100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부터 봐야죠. 10월 10일입니다. KOF 올스타 파이터 소환권은 완전히 개망했죠. 오늘 그래서 KOF 올스타 배틀카드 소환권은 성공할 거라고 믿고 또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군요. 류 세트 카드나 아니면은 픽업 확률 맥스 초필 부탁드립니다. 나와라. 첫 번째 빛나는 빨간색 좋습니다. 빨간색 좋습니다. 와우, 미쳐버렸군요. 자, 뭘까요? 와우, 류고셋. 와우, 아 이거 뭐니? 자, 다음은요? 안돼, 저는 안돼. 안돼. 에이, 망했습니다. 아, 처음에 좋았는데요. 그래도 류고셋 하나 건졌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무과금나 분들이시여, 저에게 원기옥의 기운을 주소서. 자, 나와라 빨간색. 자, 두 번째 끝내보죠. 자, 많이 조졌거든요. 올스타 파이터 소환권 조졌거든요. 와우, 무과금나 분들이 저에게 기운을 모아 좋습니다. 초절레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테리카드. 세 번째는요, 박치기 안 좋습니다. 앤디보가드 안돼. 너네들 말고. 아우, 왜 그러냐고. 자, 스킵. 아, 이거 될듯 안되네요. 자, 류 세트 카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류 세트 카드 뽑아야 되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아우, 소폭의 빨간색 용어나무 좋습니다. 아, 이거 뭐니? 오, 좋습니다. 자, 스킵. 야, 오늘 뭐 세트카드 기운이 있는데요. 자, 이제 요 세트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트카드 보이는 거, 나오는 거 보셨죠? 자,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자, 요 세트카드 요 라이징 센세. 자, 요 카드 라이징. 아, 이거 뭐니 이게. 자, 한번 쉬어가죠. 자, 한번 쉬어갑시다. 자, 넷마블을 이겨봅시다. 자, 한번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빨간색이 나올 거라고 기도하는. 제발요. 야, 빨간색 제발요. 안 돼, 노랭이를 주고 있어. 좋습니다. 빨간색 무카이 좋습니다. 자, 무카이 없었던. 아, 무카이가 있었니? 그래, 있었구나. 자, 좋습니다. 아, 자, 1분기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후반전을 또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 자, 전반전에 뭔가 좀 끝내보자. 좋습니다. 빨간색. 자, 료 세트 카드. 료 세트 카드 두 개. 료. 응, 아니야. 료. 아, 이런. 자, 스킵. 자, 이 카드들은, 자, 오성만 달고 있는 카드죠. 자, 짜증이 나네요. 자, 후반전 왔습니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류 세트 카드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넷마블 이렇게 하시죠. 류 세트 카드를 안 주실 거면 맥스 초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맥스 초필 이름 얘기하면 또 안 줄 것 같거든요. 타협은 안 한다 이런 겁니까? 아, 진짜 넷마블 죽여버리고 싶네요. 자, 백남열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열정! 로세트가 안 되면 백남열정이라도 하나만 주세요. 개놈들아, 하나만 달라고. 빨간색 빛나라, 바뀌어라. 빨간색 제발요. 안 된다고. 아, 진짜 왜 이렇게 어렵나요. 세트카드 뽑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산두바쿠상 제발요. 산두바쿠상 야비연구의 수장 산두바쿠상 제발요. 빛나라 빨간색 산두바쿠상 빨간색 닦아 안돼. 망했네요. 다 망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은 저에게 저주의 날인가요? 자, 민태풍의 회전회오리 시술 한번 외치면서 마지막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설의 영상, 마지막 역전, 이런 걸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자, 미니 태풍의 회전 페어리슈, 빛나라 빨간색, 띠리리리, 띠리리리, 빨간색, 에이, 나쁜 놈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조지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 나쁜 놈들인데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또 열심히 100개를 모아서 다음 뽑기 영상으로 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